Nice Game TV.전국에 계신 격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켄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C조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구 김은중이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국내 최고의 철권 해설가 박형규 해설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어김없이 또 헤어스타일이 멋지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 뭐 약간 아이콘, 네, 이제 이 머리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럼요. 네, 브로콜린이라는 뭐, 또 네. 칭호를 얻으시면서 뭐 폴 필릭스부터 좀 베니마루 본인은 박재범을 네. 생각하면서 이 머리를 했지만 아, 이게 끝났어요. 그건 끝났어요. 네, 아무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브로콜린이라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 스타일에서 더 길러서 이제 폴 필릭스를 아, 괜찮네요. 이 테켄 스트라이크의 네. 취지와도 잘 어울리는. 게다가 또 폴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폴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럴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테켄 스트라이크, 우리 또 해설자분들, 이 철권과. 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머리까지 직접 철권 캐릭터와 일치화시키는 그런 리그 여러분들.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오늘부터 또 C조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 네. 더운 게 사실 뭐 날씨 때문이 아니라 이 철권의 열기인 것처럼 그렇죠. 느껴질 정도로 오늘 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경기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입니다. 먼저 세인트 최진우, 미스티 민정영, 그리고 네. 연희 김광의 쿠다스 손병무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뭐 예고 드린 것처럼 A조, B조보다 더욱더 강력한 아, 그렇죠. 예, 예. 이번 시즌2에서 뭐 C조와 D조 특히나 죽음의 조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조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우 선수와 뭐 세인트, 미스티 이 선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을 아, 정도로 너무 유명한 선수들이고 그나마 이제 좀 연희 선수가 누구냐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쿠단스 이제 풍신으로 알려져 고수로 알려져 있는 쿠단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서 2조가 죽음의 조다. 그렇죠. 특히 연희 김강희 선수 같은 경우는 추가 선발전을 통해서 네. 또 올라올 정도로 막차를 탔지만 원래 저게 사실은 샤넬 선수가 껴야 되는 만약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추가 선발전이 이제 샤넬배라고 불리게 됐었는데 만약에 샤넬 선수가 들어왔다면 최진우, 민정현 그리고 강성호, 손병문 이렇게 되는 그런 아 그렇죠. 하지만 연희 선수 역시 실력이 입증이 됐었죠. 뭐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특히나 연희 선수 같은 경우는 고수를 잘 잡는다고 또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약간 이변을 바라고 있는 뭐 그런 자신감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경기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자, 먼저 1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희 김광희 선수가 네.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데빌진 특히나 이번 시즌 통틀어서 이제 테켄스트라이크의 참가 선수들 데빌진을 사용하는 분포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그 선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희 선수, 무르 선수, 그리고 꼼꼼한 선수, 리리만 선수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연희 선수와 더불어 상대 쿠다스 선수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데빌진과 라스 뭐 물론 라스도 물론 강하긴 합니다. 특히 데빌진 주캐리그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특이 상황으로 격투 게임 갤러리 유동리를 또 네. 잘하고 계시는 고정리그를 하기에는 약간 창피한 게 있나봐요. 그럼 안 될 텐데. 거의 고정. 아, 고정기 사용하셔야죠. 네, 고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무릎 선수도 고정기인데. 선수들이, 뭐랄까요, 좀, 내세울 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격투패리 결론에서 없어서 내세운다면, 아, 그렇죠. 요즘엔 좀 자랑스럽게. 아, 그럼요. 네, 저번에도 그, 노숙이 선수도 그, 갤러리 티를 입고 오고. 아, 그럼요. 약간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게다가 추가 선발전 1위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게임판에서, 자기가 갤러리라는 건 상당히 조금 좀 소수분자 같고 약간 그래야 되는데 철컵에서만큼은 아, 그럼요. 상당히 자랑스러운 그렇죠. 네, 간판을 내걸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대하는 선수가 쿠다스 손병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한데요? 화려한데 이제 경력을 보시면 예전 아주 좋은 시간이 됐군요. 야, 하지만 일단 실력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선수인데 뭐랄까요 좀 대회 운이 없었어요. 시즌 1 때도 결승까지는 항상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예선전 때 미스티 선수
미스 선수를 이기고 결승을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어느 정도 또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미스 선수를 꺾고. 네. 그래서 같은 조로 봤을 때 이번에 뭐 데이터로 본다면 미스 선수를 제압한 적도 있고 연희 선수를 만약에 제압만 한다면 사실은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강 경력부터 2005년 에버 태그원 우승. 네. 2006년 태그 3대 4 한국 대표선 마저 우승 할 정도로 과거에 영광을 이제는 되찾을 때가 됐어요. 한데 태그2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그2는 없지만 근데 좋은 점은 태그1 때 잘했던 선수들은 보통 지금 있는 이 태그2 기반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랄까요 좀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실력적으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강력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대회 때 네. 조금은 약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뭐 쿠다스 선수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미인이시다 라고 또 알려져 있어서 오늘 저희 또 회사 택겐스트라이크 관련된 직원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안 오셨죠? 오늘 안 오셔가지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직원들이 오늘 여자친구는 안 오셨네요. 어쩌면 안 오셨네요. 엄청난 방송 출연 때문에 두려워서.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네. 김강희 선수와 쿠다스 손병문. 사실 뭐 네임밸류면 쿠다스 손병문 선수가 네. 과거에 있고 굉장한 또 실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긴 합니다. 또 연희 김강희 선수는 최근에 추가 선발전을 통해서 네. 이 무대도 경험을 했고 실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연희 선수 같은 경우는 대회에 대한 좀 이게 이제 장점인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원래 이제 좀 연소득급 되면 원래 처음에 나오면 사실 뭐 긴장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좀 많이 없는 모습이고 반면에 손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전에 과거가 화려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좀 위축될 수가 있는 부담스러울 수 예, 있죠. 그런 것이 조금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연희 선수 모습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쿠다스 선수입니다. 카지아와 데빌진을 사용해요. 갑니다. 일단 뭐 수비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연희 선수가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시작에는 먼저 라스 먼저, 네, 먼저 공격을 하죠. 라스 원투 원투 데빌진을 네. 공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데빌진은 저 복장이 거의 뭐 나살면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손을 보여주는 작업이 추가가 됐군요. 그런가요? 선수들의 손 동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래쪽에 보면 네,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데 화려해요. 네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나살면 사실 이 정도의 에너지가 가장 뭐랄까요 예 긴장되는 교수가 맞아요. 자 공격하죠. 하지만 리커버의 에너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먼저 뽑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레이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태그하면 레이지예요. 오! 하다 들어왔어요. 아 다시 지금 데뷔지 바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들어와서 이지선다. 자 그리고 자 바꿔줘. 이거 약속으로 마무리. 이거는 연희 선수가 상당히 잘한 겁니다. 원래 바꿔야 될 그런 타이밍에 흔히 얘기해서 무르 선수가 바뀌는 그런 타이밍처럼 잘 노려서 잡기가 들어갔습니다. 잘 풀고요. 그렇죠. 자 일단 이건 막혔어요. 들어가죠? 아 진짜 안전한 콤보가 인상적입니다. 네 저까지 잘 날려주고 오 안전하지만 정확하게 잘 쓰는 거 웨이브 들어가고 푸시는 사실 로망이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자 서로 데뷔진 네. 빨간색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컨셉이 있죠. 그렇죠. 갑옷이 들었어요. 네 갑옷이 좀 멋있는데. 아 손병문 갑옷이요. 왜요 초풍 연선수 지금 가감하게 물어붙였지만 나락 초풍 지금 엄청난 실수가 나왔는데 나락을 맞고 초풍을 넣어줘야 돼서 그런 타이밍에 손이 조금 안 좋은 건지 뭐 레버가 적응이 안 된 거죠. 아 그렇죠. 아까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그래도 넘어뜨리고 하단에 약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쿠다 선수의 장점이나 단점은 너무 지금 침착하다는 거예요. 자 나라 너무 침착하다는 거예요. 자 잘 바꿨습니다. 몸이 안 바꿨죠? 나라 들어가면 이제 바꾸네요. 야 이거 와. 자 이거 강심장 요번에 마무리가 돼야 될 측면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쿠다스 벽까지 몰아붙이면서 지금은 나락을 하고 바꾸는 동작이 상당히 포인트였고요. 그렇죠. 사실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완전 위험했죠 사실. 네. 아 나락 나쁘지 않았는데 먼저 끊어줬고요. 네 원투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투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또 초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초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렇죠. 초풍이 피해지는 짬발로 긁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오 지금 해줄 것 같고요. 자 웨이브 아 풍신유대 풍신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죠. 이 웨이브를 들어가는 이 앵글 각도절에 들어가는 이 거리 싸움에서 얼만큼 견제를 넣어주고 견제를 넣어줄 척하고 뒤로 빠져 맞힌 것 같은 거 눈물이야 지금. 아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견제가 확실히 좀 심하네요. 네 자, 하지만 붙어서 견제만큼은 사실 라스가 훨씬 더 좋죠. 자, 하지만 너무 많이 맞았죠. 네 데빌진 다시 오 아 같이 넣었는데 같이 넣었어요. 잡기 좋아요. 잡기 들어가고 자리 뱉어버린 건데요. 바운드가 조금 아쉽네요. 자 한번 긁어주고요. 이번 라운드가 중요하다는 선수들이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착할 경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단 앗! 안 잡고요? 공신? 아 피해줬는데요? 자 여기서 이거는 포기하는군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와 서로 가장 최소 데미지를 줍니다.
약간의 차이. 연희 선수가 이거 한 방. 한 방. 와! 끝났죠. 야, 첫번이가 끝나죠. 이거 끝납니다. 시간도 없어요. 네. 마무리. 그 촛불이 사실 맞았다는 거는 프레임 싸움에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투라든가 웬어퍼 이런 기술들은 연희 선수가 약간 무리하게 내밀었을 거예요. 왜 무리하게 내밀었냐면 웨이브로 들어오는 차선 동작을 끊어준다 이런 게임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완벽하게 지금은 역전승을 가져가고 그거의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득하고 있습니다. 이득을 그렇죠. 가져가고 있죠. 바로 데빌진 것도 공부 잘 넣어주면서 타자를 바꿔줬는데요. 네. 나스 이번에 공격 들어갑니다. 앞까지. 자, 이런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두 선수 간의 경기에서는 원래 물론 치열하긴 합니다만 중간 필드 싸움에서 오히려 치열함을 많이 보였고 구석에서 이어지는 이런 동작이 지금 처음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잡기 풀어주고요. 네, 선수들의 구석 대처 능력을 좀 볼 수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자, 조금만 더 물면 이거 위험해요. 이건 위험해요. 콤보가 측면이기 때문에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지킬 건데 역시 발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설마 어렵네요. 2대 동점. 자, 5라운드까지 갑니다. 일단은 2대까지 갑니다. 벽에서의 근접만큼은 연희 선수가 좀 많이 몰아붙였고 지금 1경기만큼은 촛불 선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잡기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좀 괴롭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네, 첫번째 잡기 풀었지만 두번째 잡기 당했고요. 흘렸어요. 아직 콤보 실수. 이게 흘렸는데 흘리고 싶어서 흘리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자기도 예측하지 못한 걸려버린거죠. 이거는 연희 선수가 완전히 노렸는데 완벽하게는 때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운이 조금은 네, 잡기 바로 풀고 원투 이거 잘 막았어요. 이거 잘 막았어요. 역전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오! 그렇죠. 가자. 저 각도 가자! 야! 콤보가 좋았죠! 콤보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잘 때리면 끝날 수가 있거든요! 아! 못 때리고. 살짝 남았지만 침착하게. 바꿔야죠. 침착, 자, 좋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때리고, 나라, 2타까지. 여기서 솔직히, 바뀌지만 않으면, 자리만 바뀌지만 않으면 거의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야, 맹신이 알겠는데요? 야, 마무리네요. 마무리. 후단수 선수 1세트 가져갑니다. 일단 뭐랄까요. 분명히 위험한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성강을 조금 늦게 때리면서 보고 때리면서 벽 뒤에 있는 앵글을 충분히 봤었고 연희 선수 같은 경우는 잡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앉아서 어퍼를 노렸던 아까 전에 완벽하게 노렸다는 그러니까 보고 때리려고 했다는 그 과정에서 한 번 실수가 나오면서 그렇죠. 좀 꼬였어요. 네. 사실 지금 경기로만 봤다면 50대 50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침착함이 손병훈 선수가 조금 더 뛰어났고 연희 선수는 노림을 좀 못했다. 그러니까 노렸는데 보고 때리려고 하면 좀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좀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는 일단 쿠단 선수가 네. 먼저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연희 선수 아직까지 침착해요. 네. 뭐 일방적인 경기도 아니었고 사실 뭐 한 끗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희 선수가 급하다기보다는 빠르게 가갖고 이득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의 실수가 사실 이렇게 대조되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한 끗 차이로 콤보 한번 맞고 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연희 선수 뭔가 신중한 얼굴. 네. 얼굴도 또 깔끔하게 생겼어요. 깔끔하고 뭐랄까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추가 선발전에 올라온 선수들은 아무래도 아픔이 많습니다. 아픔까지도. 네. 여기 선수도 A조 리리반 선수 그리고 B조 오케이 선수 함께 전국 순회를 다녔던 걸까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친해요. 이 셋이 친구기 때문에 지금 오케이 선수 또 응원 왔어. 아 오케이 선수가. 그래갖고 지금 연희 선수가 싫어해. 왜 왔냐고. 아 굳이 야 리리만 효과를 만들지 말아요. 약간 불안해. 정서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선수들은 불안합니다. 그렇죠. 게다가도 1세트 졌고 그렇습니다. 2세트 그럼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일단 데빌진 때 데빌진 만났어요. 먼저 때리고 나라 추가타 넣어주고 사실 풍신인데 풍신유 대결에서만큼은 손병원 선수의 경험을 연희 선수가 등각이라는 사실 좀 힘들다. 그러니까 매뉴얼적인 풍신인데 풍신유 대결에서는 지금 뭐 선전을 내고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변수를 좀 줘야 돼요. 끝났죠? 마무리 됐죠? 이야 태그도 못하게 끝내버립니다. 네. 1경기 그러니까 맵적으로 봤을 땐 태그 뭔가 똑같은 무한맵에서 손병현 선수가 아무래도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데이터가 분명히 성립이 돼야 되지만 또 그게 또 다른 게 연희 선수가 지금 풍신유 대결에서 약간은 뭐랄까요 태그 원과는 다른 느낌의 그렇죠. 손병현 선수의 베이스는 아무래도 태그 원이거든요. 네. 그게 약간 태국 원가는 다른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신 약간 당황하는 모습. 네. 쿠다스 많이 맞았죠? 그리고 연희 선수가 부가적인 설명이긴 합니다만 이제 잡다끼리 김윤 선수와의 시즌1 때 결승에서 가장 강력하게 몰아붙인 선수 중에 하나예요. 잡다끼리 선수가 한번 참가하면 원래 한번 원큐에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연희 선수한테 떨어질 뻔했던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수한테 또 강하고 강력한 그런 전개에 자신만의 빌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네 데빌진 자 송강 거치게 몰아붙입니다. 자
다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술. 네. 하단 잘 끊어줬어요. 야, 이거는 예상했죠. 자,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죠. 안 바꿔. 네. 이제 바꿔요. 이런 이제 바꾸죠. 선수들이 이제는 저희가 바꿔야 될 타이밍에 바꾸면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마무리입니다. 됩니다. 연희 선수 침착해요. 자, 그리고 캐릭 쪽으로 봤을 때는 라스와 데빌즈는 뒤주에 있는 꼼꼼한 선수와 더불어 강력한 캐릭으로 또 검증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 이건 초폭으로 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 잠깐만 계속 당하는 모습. 연희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 점은 손병훈 선수가 좀 뭐랄까요 침착하게 만들 수 없게끔 계속해서 물어붙는 계속 물어붙여요. 그러니까 공격의 형식의 방식이 연희가 먼저 들어갔을 때 쿠다스가 받아치는 형식인데 사실 받아치는 게 포지션이 나쁘진 않아요. 뭘로 받아쳐야 되느냐, 강력한 기술로. 강력해서 뭐죠? 초풍, 마신껏. 아, 그렇죠. 더블업보 이런 걸로 받아쳐주기만 한다면 풍신유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초풍 지금 초풍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아, 맞춰야 돼.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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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이제 맞았어요. 자,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가운데. 그렇죠. 레이즈기 때문에 날아가는 척하면서. 그렇죠.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조금은 약하게 때렸거든요. 그렇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잘 바꿔요. 잘 바꿔야 돼요. 잘 바꿔요. 잘 먹었습니다. 나갔어요. 잡고. 바꿔. 아, 초풍이었는데 저거는. 와, 맞았어. 나이스. 자, 이거는 역전이 들어가죠. 마무리. 나이스. 침착해요. 연희 선수가 이거는 뭐랄까요. 쿠다 선수 정말 침착해요. 연희 선수 성급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경기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2대0 되면 경기 끝나는 겁니다. 메탈 몰랐어요. 몰랐어요. 왔네, 왔네. 자, 이거 끝나는 욕심 내나요? 냅니다. 욕심 냅니다. 우와, 깔끔하게 퍼펙트 쿠단스. 분명히 10초 전까지는 2대0에서 내가 이기냐 마냐. 그렇죠, 그렇죠. 한 1분 남짓? 30초 남짓? 자, 연희 선수 지금 보면 계속 급해요. 근데 쿠단스 선수 그걸 원하고 있어요. 급하게 와라. 와라, 그렇죠, 와라. 그렇죠. 와라. 내가 쳐줄게. 감잡았어요, 쿠단스. 어떻게. 아, 근데 이거는 승부였거든요? 아, 이거는 바로 연희 선수가 침착함이 약간은 더 돋보였고요. 슬라이딩. 똑같아 들어가고. 네. 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연희 선수가 조금 앞서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반시계에서 초풍이라던가 지금 기술을 피하고 나서의 초풍, 그리고 나살문과 끈적지게 지금 앉아있는 그런 수비적인 모습. 아, 근데 잡기가 약한 게 흠이네요. 대에서 잡기가 약하면 김현 선수 마저도. 아, 그럼요. 네. 비조에서 흔들렸던 건 사실 잡기였거든요. 잡기는 잘 풀어줘야 됩니다. 와, 자, 여기서. 자, 그래도 기회 있어요. 자, 예. 손흥민 선수 그래도. 예, 데빌진, 데빌. 풍신유를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와, 지금. 야, 좋아요. 근데 네, 잘 펴고요. 끊어주고. 데빌진, 데빌진.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 연희 선수는 여기서. 그쵸. 이 에너지 한 대만 더 두면 끝내거든. 하나, 하나, 끝낼 수 있습니다. 야, 자, 마무리. 연희 1대1 동점. 네. 일단은 무한맵에서 잡았다는 게 연희 선수한테 똑같은 1대1 포인트라도, 매치 포인트라도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연희 선수가 2대0까지 앞서 나가는 가운데 2대2까지 네. 쫓아 따라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상대에게 또 세트 스코어를 내주면 3세트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희 선수는 어떻게 보면 물론 완벽하게 이기는 게 좋겠지만 반면에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 도움이 교훈을 그렇죠. 내가 성공하면 질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교훈이 남겼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따라 붙이는 어떤 경우에도 아까 이 지금 다시 네. 경기를 승리한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침착하게 또 대응해줄 수가 있겠죠. 사실 손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상대방이 공격을 많이 해서 약간은 사실 막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초반에 흔들렸어요. 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공격은 분명히 잘 막을 자신이 있는데 대회이다 보니까 잡기가 조금 내가 눌렀는데 안 눌리고 좀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건 풍신을 쓰려고 하다가 네. 커맨드 잘못 조금 이럴 때는 그렇죠. 약간 레버 적응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풍신주가 사실 어려운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왔던 뭐 연희 선수, 꼼꼼아, 무릎, 리리만 이런 선수, 잡다큐리, 쿠단 선수까지 다 풍신유 하나를 들고 있지만 나머지 서브는 다 비풍신유예요. 근데 그렇죠. 쿠단스 선수만 풍신유 두 마리를 들고 있거든요. 풍신유들이 특히 레버에 네, 풍신유 두 마리라는 거는 보킹이 좀 약하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자, 이제 3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풍신유가. 분명히. 이번에 좋았어. 자, 잡기. 아,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아. 아, 실수. 느껴지죠?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정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레버의 약간의 지금 적응을. 그렇죠. 그리고 현장 레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미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똑같은 제품, 그러니까 똑같은 그 뭐랄까요 그 레버의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여기 와서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죠. 그런 거는 자신들이 좀 적응해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고객 레버기 때문에. 네, 됩니다. 자, 여희 선수는 지금 변칙이나 날라차기를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그 전판 1 첫 번째 판에서는 짬바를 계속 심어줬었거든요. 자,
아 지금 이거 각 맞추기 있는데 먼저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 맞추다가 조금 먼저 맞을 수가 있어요. 더불어 보이건 좋았고요. 야 반격기! 야, 야 이거 좋네요. 손병무. 자 정말 좋아요.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이것도 역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역전이 되면 역전 이제 야 마무리. 반격기 한 번으로 역전한 거예요. 반격기 데미지는 32에서 35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흐름을 완전 끊어버리면서 나한테 공격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레이지 모드였어요. 선수들이 사실 반격기란다는 생각은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잘 뛰었죠? 완전 좋았어요. 바운드? 이거는 뭐 예. 그냥 가는 거죠. 예. 자 일부러 대시에서 멈췄다가 그렇죠. 웨이브 두 번 뒤로 빠지기. 이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또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웨이브 한 번 대시야 웨이브 두 번 대시 그리고 횡초와 백초. 근데 연희 선수는 사실 정석을 물론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합류량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정식보다는 약간 비정석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또 달통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네, 비정석도 정석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석을 뒤엎는 게 다시금 정석을 만드는 게 일단 시작은 비정석으로 아, 얘기할 수 있겠죠. 기본을 알아야 돼요. 더블 벌스 정수드입니다. 이게 잡기가 문제예요. 자 멈췄다가 잘 바꿨어요. 잡기가 문제예요. 잡기 문제. 네. 몇 번 잘 풀어주긴 했습니다만 잡기를 워낙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네.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 야, 엉켰잖아요. 그러니까 잡기를 계속 이거 어�게 보면 계속해서 앞에서 10원 오니까 10원 오고 걸린 거니까 스톱이라는 사실 느린 기술이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2대1입니다. 아, 1대1. 네. 좀 만들었어요, 연이. 자. 이반격기 안 나, 이번에 잡기 안 잡아버렸죠? 하지만 안 돼. 그렇죠. 지금 근데 측면에 추돌이 저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대비진이 좀 단점 중에 하나예요. 네. 아, 이걸 풀었어요. 자. 그런 거 훌륭히 좋기 때문에 때린 건 잊어야 됩니다. 자기가 저 정도 때린 건 사실 그렇게 많이 때린 게 아니에요. 앞서고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앞서고 있는 상대방이 오는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좋은 거지 에너지가 많이 때렸다고 지금 꼭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카드라가 맞게 되면 데뷔진이 태그 크러쉬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 맞았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 기회는 그래도 근데 지금 근접 싸움에서 안 돼요. 안 되네.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잡기를 기반으로 맞게 되니까 지금 잘 맞게 됐습니다만 자 이래도 기회 그래도 레이지기 때문에 마디타 들어가고 나라 이거 바닥에 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원했던 거 이 다음이거든요. 여기서 승부입니다. 하단 투돌 좋아요. 자 너무 쉬운 콤보인데 조금 배우지 남죠 아 그래도 잘 때렸습니다. 이야 이거를 벽까지 몰아붙이면서 구단 노련해요. 노련하고 반면에 여기서 또 성급했어요. 바꾸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사실 바꾸는 선수들이 경주만 하고 얘기하거든요. 흔히 이제 앞에 있는 옆에 시야가 안 보여요. 앞만 보고 달리거든요. 고글 성캡을 경주와 성캡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대회이기 때문에 연예 선수 자신 있다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지금 울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울렁거리고 다 자신 있다 그래요. 누가 자신 없다고 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넘어왔어요. 벽까지 갑니다. 콤보 깔끔하게 때려주고요. 바꾸는 거 이건 허용해 주는 거예요. 바꿔라. 네. 와 근데 재미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뒤쪽 바꿨죠? 반격! 오 제발 그게! 우와! 이거를 반격! 반격! 네. 예상했다는 거죠. 자 측면 앵글 못 돌리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예상하는 게 너무 진짜 저로서는 믿겨지지가 않네요. 작은 데미지긴 했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심리를 알고 있다는 거를 약간 뭐랄까요? 심리적으로 와 지금은 상당히 좋았는데 진짜 좋았거든요. 나라 커맨드 1척하고 중단 넣어줬는데 자, 이동까지 안 하고요. 여기서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포인트가 없어요. 자, 마무리 손병무 포인트가 없었어요. 이야 이거를 세트 스코어도 가져가네요. 근데 결정적인 포인트는 아까 반격기 그리고 에너지가 정말 없었을 때 카즈야가 초풍으로 바꾸면서 콤보를 놓아주는 그 두 가지 과정. 딱 그 두 가지 과정이 지금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격투 게임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 사실 반격기 한 번이 데미지를 뭐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 한 번으로 인해 상대를 몰아붙이고 내가 공격권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거든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특히나 반격기는 물론 엄청 좋았습니다. 바꾸고 태그는 풍신류를 상대하고 자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도 다 사실 하는 심리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대회가 아니었지. 아 이게 오락실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돈 오락실에서 이거 예상해서 그냥 앉아서 마신 거 막 때립니다. 그렇죠. 대치에서 반격기. 저도 그만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꼭 대회기 때문에 가서 때린다는 그 자신도 모르는 자아가 움직여버린 거예요. 긴장되는 거죠. 가서 이기자. 때려서 상대방을 KO시키자. 그게 오히려 이제 죽음의 늪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지금은 그런, 아직 대회를 많이 출전하셨기 때문에 또 생생한 증언. 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아, 많죠. 네. 영상 보고 내가 왜 그랬지? 아, 지금. 그러다가 만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네. 미네 대회 영상. 네. 일단, 다행인 거는, 연희 선수가 마지막 맵이 그나마 그래도 무한, 자식이 이겼던, 이런 것들이고, 지금,
불행한 거는 계속해서 일어날 때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가서 맞아요. 아니 깔끔해요. 네. 그거 손병문 네. 아 그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손병문 선수는 물론 뭐 요소요소에서 소풍이 나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 지금 움직이 좋네. 예. 그러니까 이런 소풍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격적인 소풍이 나오면서 이제 정리돼요. 예.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소풍보다는 수비형 소풍, 행초랑 맥초 이런 형태의 예. 소풍 히트를 나왔다면 지금 방금 외초가 한번 나오면서 공격적인 소풍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예. 신호를 알렸죠. 자, 손병문 네. 이거 아 이거 야, 보세요. 이거 완전히 지금은 흐름 너무 왔는데요? 좀 섣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연희 선수가 부여할 수 있는 데빌진의 패턴은 좀 한계가 있고 문제는 이제 라스거든요. 라스가 어떤 식으로 변모하면 그러니까 근데 라스의 약점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반시갱신 안기라는 그 표를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잘 이행하고 있어요. 쿠단스가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정석입니다. 그 정석을 깨는 게 앵글을 맞춰서 이제 예, 카렌트와 쌍장 예, 일명 시흥이라는 그 기술. 가 이제 커킹류거든요. 자 나락은 좋았습니다만 아 반격기 또 반격기 또 걸렸어요. 야, 야. 여기서 반격기를 했어. 2대0입니다 그래서 한 라운드만 이거 순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1경기와 2경기 팽팽했던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질만한 경기력으로 향상이 되어있고 연희 선수는 지금 저런 하단이 맞춰도 이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마치고 보통 라스 게임하는 플레이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해요. 내가 스톰을 넣어주고 끝자락에 넣어주면 스톰밀 걸리겠지? 노킹 걸리겠지? 카운터로 짜증나겠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라스가 될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라스 하는 유저들이 성적을 많이 못 내고 지금처럼 당하는 거예요. 야 또 들어왔어요. 네. 이거 완전 읽혔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너무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 적응력이 손병호 선수를 지금 너무 강해지게 만들어버렸고 사실 이럴 때 돌아갈 수 있는 캐릭이 어떻게 보면 풍슈인데 풍슈가 계속해서 공격을 했을 때 히트율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예. 자, 지금 4세트 와서 예. 거의 못 때리고 있어요. 왜 안 나오냐. 두 가지가 있어요. 라운드를 앞서 있고 다져치는 능력에서 긴장이 조금은 풀어진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긴장이 약간 없어진 쪽으로 가요. 네. 자 맞으면 마지막 것도 돌려줍니다. 자 한번 밟아주고 여기서 밖으로 때려야 되는데 반격기 걸려가지고 아...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완전 꼬였어요 지금. 그래도 슬라이딩 좋습니다. 이건 집중력 안 좋아서 아 하다 이거 딜레이가 없어요. 예? 네? 잘 나락 이거 거의 굳혀졌죠. 굳혀졌죠? 자 여기서 마무리 짠발 마무리. 네 손병무 초반에 약간 뭐 내부의 적응 실패 그리고 약간의 근데 몰아붙이는 거에 네. 당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그 적응하자마자 바로 실력 보여주네요. 손병무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약간 힘들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이겨야 될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 연희 선수 입장에서는 아 뭐랄까 패기를 앞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마지막에 경험과 그리고 컨디션 미스가 분명히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고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되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피부로 빨리 와닿게 됨으로써 다음 라운드를 분명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뭐 패배하긴 했으면 연희 선수 뭐 여기서 탈락은 아니고요 패자전으로 네. 내려가게 됩니다. 손병문 쿠단스 쿠단스 송병무 선수는 깔끔하게 네. 3대1로 상대를 잡아내면서 승자전에 올라가게 됐네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세트입니다. 바로 지난 시즌 3위 네. 세인트 최진우 선수와 그리고 아 이 미스티 이분을 또 보내 돌아온 에 미스티 민정현 선수 민정현 수가 여 또 네. 태클 스트라이크에 발을 네. 내딛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최진우와 민정현 선수의 두 번째 세트 두 번째 경기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